주간 증시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굵직굵직한 빅 이벤트가 줄지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준의 6월 FOMC 정례회의 이와 함께 CPI와 PPI가 모두 발표가 되면서 물가 향배와 통화 정책을 한 번에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겠는데요. 주간 증시 오늘 시장의 방향성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센터 이경민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쉬는 사이에 네. 네, 미국에서 노동시장이 또 뜨겁다, 아직도 네. 괜찮다 네. 이러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시장 전망치를 40% 웃돌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가 네. 당초 예상했던 거는 18만 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0만 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20만 개 밑으로 돌면서 고용시장이 좀 식어가는 그림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27만 2천 개가 나왔죠. 뭐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1년 동안의 월 평균이 23만 2천 개였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시장에서는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임금 상승률이 3개월 네. 연속 둔화되다가 처음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4.1%로 반등을 하면서 물가도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게 만들어줬죠. 근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 중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또 이상하게 4%로 올랐습니다. 그거는 취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보면은 풀타임 잡 그러니까 온전한 취업이 한 60만 개가 줄었고 오히려 파트타임 잡이 20만 개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4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반등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다시금 고용시장이 뜨거워질 것이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식어가는 가운데 좀 일시적으로 튀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고용자 수들이 많이 증가한 쪽을 보면은 서비스업 쪽이거든요. 날이 풀리고 날이 좋아지면서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이 좀 활발해졌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좀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ADP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됐던 ADP 고용지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용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좀 둔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튀는 그림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장 예상치를 40% 웃돌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준이 지금 사실 다른 나라들과 너무 다른 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참다가 네, 연준은 네. 사실 뭐 수출이라도 잘 나오고 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냥 견조하게 버티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은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이제는 연준도 피벗을 선택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표가 엇갈리다 보니까 네. 투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좀 의문이 들 것 같거든요. 연준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을 보면은 좋아진다라고 네.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무슨 말씀을 네. 드리냐면 ISM 제조업 지수도 둔화되었고 네. 뭐 서비스업 지수는 반등하긴 했지만 그 전에 발표되었던 소득 소비 지표들도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 안에서 좀 울퉁불퉁하다 정도로 보는 것이지 여기서 경기가 더 좋아진다? 그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ECB와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이 왜 금리 인하를 선택했을까?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로 재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도 금리나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 컨벡션이 있다 보니까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좀 더 앞서서 금리나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미국 PC 물가 이미 2%대로 진입했습니다. 2%대 초반대로 갔다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금 물가가 다시 오르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 흐름을 보게 된다면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이 높은 수준일 것 같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미국도 금리 인상 사이클로 다시 재진입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로 좀 한 발씩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5월 FOMC를 한번 돌아보시죠. 5월 FOMC에서는 6월부터 QT, 그러니까 유동성 흡수 상한 규모를 350억 달러 축소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통화정책 방향성 완화 쪽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금리 인하할 거냐의 문제지 지금 시점에서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한다거나 아니면 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재개하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언제 인하할 것이냐 시점의 네. 차이다라는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FOMC의 결과가 나와서 점도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점도표 연내 3회였다가 네, 맞습니다. 이제는 2회 될까? 1회도 최대 2회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보편적이고 시장에서도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은 결에서 좀 보고 계시나요? 뭐 일단은 네. 뭐 점도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만큼 1회로 바뀔까? 네, 1회. 네.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금리나 두 번 정도로 좀 한 번,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금리나 한 번밖에 없을 수 있어라는 것들 한때 5월 말에는 한때 일부 되게 미미하긴 했지만 금리 인상 가능한 것도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시장은 좀 과민한 반응을 보여왔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24년 금리 인하가 두 번입니다 라는 점도표를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도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5년, 26년 점도표도 세 번인데요. 세 번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빅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25년, 26년은 유지하면서 여전히 물가가 둔화되는 하향 안정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는 점도표 수준은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최근까지 금리나 한 번밖에 안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통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선반영된 이슈에 대해서는 더 강한 임팩트, 더 강한 충격을 받기보다는 그보다 더 조금이라도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은 안도하니까 저희는 6월 FOMC 이후에는 좀 시장이 안도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네. 할까요? 일단은 9월? 네. 일단은 저희는 네. 현재 시점에서는 7월, 11월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6월 FOMC에서의 스탠스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심리적으로라도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CPI가 발표되고 그 다음 날 PPI가 발표되거든요. CPI, PPI 일부라도 둔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되면 두 달 연속 둔화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4월 CPI, 5월 CPI 둔화, 자 이제 6월 CPI, 그러니까 7월 중순에 확인하는 6월 CPI만 둔화되면 7월 말에 예정된 FOMC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를 살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7월에 합니다라는 것보다도 6월 달, 6월 말, 7월 초까지는 잘하면 7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또 다른 기대감을 자극하고 상승 능력을 자극하면서 좀 위쪽으로 상승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 네.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CPI 네. 발표가 네.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도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고 CPI가 주택에 대한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PC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CPI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한지도 궁금하고요.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PPI도 과연 둔화될 것인가? 네, 그거에 네.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은 CPI 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컨센서스로 보면은 전월대의 변화를 봤을 때 네. 헤드라인 CPI는 4월이 0.3이었는데 이번에는 0.1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물론 전년대의 변화율은 뭐 거의 플랫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코어 CPI는 0.3 그대로 유지하는데 전월 대비로는 네. 전년 대비로는 3.6에서 3.5로 둔화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주거비 비중이 높습니다. 주거비 비중이 높은데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그림인데 아직까지 둔화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흐름인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유가입니다. 많이들 걱정하셨던 유가가 5월
6월 내내 계속적으로 내려와 있었죠. 80달러 밑으로. 그렇게 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도 좀 제한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 흐름들을 본다면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쪽들이 좀 꺾여서 마이너스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물가 안정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PPI도 전월 대비로는 조금 둔화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헤드라인 PPI, 코어 PPI 모두 다 4월 달에는 0.5를 기록했었는데 헤드라인 PPI는 0.1 그리고 코어 PPI는 0.3으로 둔화된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전년 대비로 본다면 기저효과 때문에 반등을 한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 전월 대비 변화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좀 안도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FMC랑 합쳐서 본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진정되고 물가가 두 달 연속 둔화된다는 그림 봤을 때 잘하면은 7월 달에 금리나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CPI와 PPI 둔화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FOMC도 뭐 연내 2회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뭐 기대에 불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이 저도 그렇고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네. 게 기대했을 때 항상 크게 네, 충격을 줬어요, 연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연내 1회 인하를 한다던가 인하의 시점이 늦춰지게 됐을 때 여름에 다가왔을 때 썸머랠리가 아니라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증시가 10%까지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고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여름에 그러니까 7월 초를 지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지금은 금리나 시점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하지만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6월 말 7월 초까지는 7월에도 금리나 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또 7월에 확인하는 6월 CPI는 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좀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실망감, 여기에다가 경기가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금리나 시점은 지연된다라는 실망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뭐 10%다, 15%다 뭐 이런 그림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피해야 되나?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름에 예상 외의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특히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통화 정책이 다시금 앞당겨지는 그러니까 금리나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지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연준 위원들이나 FMC 의사라고 보게 된다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경기가 더 꺾이는 그림들 둔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금리나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뭐 등락은 있겠지만 피하고 이제 상승이 끝났다. 이제 하락 추세다라고 말할 정도의 조정보다는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불안감에 의해서 등락이 있다면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때는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반등 좀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는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121선 좀 위협을 받다가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네, 시원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이번 주 여러 증시의 이야기들을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2800으로 갈지 2600대로 내려앉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신 유권에서 6월 전망을 쓰면서 네, 코스피 밴드를 2600에서 2830으로 제시드렸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은 2630인데 언더슈팅 감안해서 본다면 2600으로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630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6월 FMC 전으로 해서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2700 밑으로 내려오면 2600대라면 뭐 15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상승 여력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을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만 놓고 본다면 12개월 선행 EPS, 선행 BPS, 확정 실적 기준 BPS 모두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상승 여력, 상승할 수 있는 레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확정 실적 기준 PBR 1배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2770이었는데 주 흐름을 지나면서 2820으로 올라왔으니까 저희는 2800 돌파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한 레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열어봤을 때 이번 주 초반 좀 시장이 흔들릴 때는 성장주나 이런 쪽들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주후반 6월 말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긍정적인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 후반으로 가서 우리 시장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성장주 좀 네. 섹터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어느 정도 네. 예고편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강했던 기계, 중국 소비주 이런 쪽들이 좀 꺾였고 네.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인터넷들이 좀 반등을 했거든요. 채권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지 좀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주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겠지만 좀 더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업종인데 종목인데 닉스보다는 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플러스 성장주로 이번 흐름들을 좀 대응을 하신다면 6월 말까지 시장보다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리고 성장주들 이번 주까지 뭐 지켜볼만 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으신 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굵직굵직한 빅 이벤트가 이제는 앞으로 좀 삼재가 되어 있고 이를 소화하면서 경계감이 짙은 시장은 이번 주 말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투자 포인트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